들어가자마자 서진이 형이 엄청 웃었어. 야, 왜 왔어? 왜 왔어? 제일 웃긴 거는, 제일 웃긴 거 우리 나가기 전에 옷 이쁘게 입자고. 그래도 진짜 기대됩니다. 진짜 서진이 2. 제 후배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아, 그것도 현율이가 따달라고 그랬네, 진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네. 아, 지금 한번 할까? 뭐하는 거니? 아, 혹시 정해졌어? 정해지진 않았지. 아, 나중에 혹시 써먹으려고. 어, 그래. 후배에게 한마디입니다. 앞으로 누구 팔짱 껴도 돼요? 아, 그럼 누군지 모르지만 그건 태용 씨 후배니까. 어떤 뭐 조언도 해줘도 좋고, 뭐 일단은 느리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속도를 빠릿빠릿하게 해서 막내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는 그 모습이 익숙해져 있으면 좋겠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보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이게 과연 언제 쓰일지 너무 궁금하다. 와, 너 진짜. 여기 앉으시면 저희가 이거 기록용으로 촬영만 잠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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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오신 거는 저희 프로그램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연락을 제가 드렸고, 그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아니, 뭐 감사해. 해주시면 저희가 그럼 뭐 거의 하는 걸로 봐도 되겠죠? 아, 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아싸!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실제로 아는 거는 우식 오빠랑 작품 마녀 찍으면서 알았었고, 그리고 유미 선배님 이제 시상식장에서 아니면 오며 가며 이제 뵀었고, 선 선배님도 그렇고. 네. 그래서 네. 낯을 많이 가릴 거가 걱정돼요? 걱정돼요. 걱정돼요. 서진이 형에 대한 네. 평소 이미지 같은 거는 혹시? 똑똑하신 분. 어, 왜? 어째서? 되게 그냥 다 약간 스마트하신, 되게 똑똑하신 이미지 같아요. 사장님 같은 느낌. 네. 그런 거 말고는 뭐. 그리고 츤데레! 츤데레시잖아요. 아, 뭐 그런 것도 네. 좀 있어요. 츤데레 좋아요. 이 일 하시기 전에 직장생활 네.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일 했어요? 웨딩 플래너 일할 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스드메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스드메 맞아요. 스드메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뭐 한복이나 예물이나 청첩장, 뭐 허니문 이런 것들도 다 상담을 해드리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승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승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팀장이란 직급까지 달고. 혹시 웨딩 플래너 말고 네. 다른 것도 뭐 식당 알바 같은 거? 아, 너무 많죠. 네. 그래요? 식당 알바도 많이 했었죠. 어, 그러면. 카페 알바도 많이 했었죠. 최적화된 인재였네. 네. 그 작은 그 테이크아웃 생과일 주스 파는 카페에서 일했었어요. 그리고 식당 고깃집에서도 일했었고. 고깃집에서는 어떤 일? 고깃집에서 서빙했죠. 네. 구워주고 뭐 치우고? 네. 어, 뭐 최적이네. 카페와 식당 알바 경험이면. 빠르게 움직이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래? 빨라요. 약간 성격이 급해서 무조건 내 일을 완벽하게 빠르게 잘 처리해야 한다는 최단 기간, 최단 거리로 질주하는 거는 질주요? 달리기? 아니 진짜 달리기는 네. 어디 마트 가서 막 사오고 이제 이런 따다다닥 해서 얼른 딱 하는 거는 네, 그런 거는 좀 네. 습득력은 빨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설거지는 잘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설거지 진짜 빠르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 거 할 땐 눈이 되게 커지는 거 같아요. 이거 잘해요, 잘해요,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눈치껏 필요한 걸 딱 서포트 해주고 네네. 부족한 걸 얼른 네. 채워주고 이런 눈치라고 네. 해야 되나? 눈치 빨라요. 눈치 진짜 빨라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네. 아니, 일단 그럼 기대치를 낮췄다가 아니, 네, 기대 이상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마세요. 같아요. 낮추지 마세요. 네. 다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네. 손님 왔어요! 채썩 놓고 봐.
일을 정말 미친 듯이 해. 인턴이 한 두 명 들어온 것 같아요. 민씨 지금 일하고 있어? 잠시 쉬지를 않더라. 민씨는? 야, 민씨 아주 주방장 잘 하겠어. 이런 인턴은 없었어. 민씨야. 네? 좀 쉬어. 어? 쉬었다 해. 민씨야 좀 쉬어. 이것만 하고 쉬어. 네. 너 왜 안 쉬는 거야? 깍두기를 지금 안 하면 퇴근하고 해야 돼요. 민씨야 물은 마셨어? 아니요. 전 화장실 갈까 봐도 못 마시겠어요. 너 이러다가 술... 화장실 갈까 봐 무서워? 안 마셔요, 그냥. 미쳐, 그것까지 내가 생각 못 했다. 저런 일 좀 처음 봤어.